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것이냐, 참해요. 지난날 우리가 도와달라 울부짖을 땐 듣지도 응답조차 없더니. 어찌 못 들었겠는가. 이곳의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비극이 벌어진 이후 이곳을 지탱하기 위해 영혼들을 끊임없이 보내지 않았던가. 위대한 나무 말인가. 그곳에서 소멸한 이들은 모두 나락이 삼켜버렸다. 그럼 내가 총애하는 아이들을 어둠으로 내몬 것이로군. 아직 우리 손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해 봄을 맞게 할 기회가 남아있지 않나. 바로 이 아이부터. 나의 부른 건 티란데니 선택은 이 아이 몫이다. 복수인지 회복인지. 그런데 위스퍼인데, 너는 정의를 쫓아 내 영역을 찾았지. 그래서 찾았나? 전 복수를 위해 여기 왔었죠. 하지만 이 숲속에서, 그리고 엘룰의 빛으로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희망을요. 그걸 되찾은 덕분에 끊어졌던 참회의 유대를 회복할 수 있었지. 이 눈물은 슬픔 속에서 생겼지만 오늘부로 소생의 그릇이 될 것이다. 이 영혼들은 구원을 받아 나락의 어둠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나는 이들에게 몽환 숲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제안했노라. 하지만 동포들이 맞이할 새로운 시작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하더구나. 이시아세는 죽음과 생명의 순환이 담겨있다. 너에게 이것을 선사하느라 티란데 위스퍼윈드. 네 동포에게 행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길. 모든 칼도레이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안두 발라도르. 이 씨앗은 모든 걸 담았어요. 우리가 아끼고 우리에게 운명과 희망을 맡긴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안전하게 둘 수 있습니까? 오렴.
여기라면 엘룬의 은총으로 그 선물이 악한 자들로부터 감춰질 것이다. 허나 언젠가는 이곳 꿈의 요람을 떠나 우리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희가 지켜내야 하는군요. 사랑하는 칼돌에이어, 그간 겪은 고통과 감내했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맹세합니다. 왜 그러, 내 사랑? 그저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리란 기분이 들 뿐이에요.